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금정산 케이블카에 탄데 와 있습니다. 금정산 케이블카 탄데 와 있습니다. 저 요금은 왕복이 11,000원입니다. 11,000원이고 요금 포커 한번 보겠습니다. 왕복 1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먹고 편도 7,000원입니다. 편도 7,000원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 케이블카 지금 출발합니다. 금정산 케이블카 지금 출발하거든요. 제가 출발합니다. 금정산 케이블카 지금 찍으러 왔습니다. 금정산 케이블카 지금 찍으러 왔습니다. 금정산 케이블카 찍으러 왔습니다. 지금 케이블카 움직입니다. 금정산 케이블카. 금정산 케이블카 찍으러 왔습니다. 금정산 케이블카 찍으러 왔습니다. 금정산 케이블카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문에서 가깝습니다. 케이블카 탄 데가 있고요. 금정산 케이블카 사라질 때까지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대하고도 제가 금정산 케이블카는 이제 금정산 산 정상하고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습니다. 개인이 11,000원 왕복, 소인이 8,000원입니다. 경로 우대에서 왕복 9,000원, 편도입니다. 7,000원, 5,000원, 6,000원 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렇습니다. 예, 지금 금정산 케이블카 타고 와고 지금 자요 금정 산 내에 한번 이거 저 이제 이거 둘러보면서 저는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산은 이제 제가 볼때 나무는 부산에서 제일 큽니다. 높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환경을 맞고요. 그다음 화장실이 너무너무 가까이 많습니다. 화장실들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요 지금 옛날처럼 이렇게 아까 요 주변에 계신 분요 오래되신 또 어르신하고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놀이 시설들이 다 이제 이용을 적게 하니까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라졌고 저는 지금 걸어서 아까 뒷문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정문을 향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정문으로 향해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금정산 요 안에 그 절들이 많아요. 개인 절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막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요 댕기시는 분들 많아요. 예, 많고 많이 왔습니다. 요것도 지금 요 있네요. 일제 만행 희생자 위령비 일제 만행 요 최근에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일제 만행 희생자 위령비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제 만행 위령비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 늑약과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탄조약으로 우리의 금수강산 대한민국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일제의 만행에 저항한 독립투사들과 속수무책으로 시장당한 징병, 징용, 학도병, 위안부 영령들을 추모하며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뜨디님 분들의 마음을 모아 1993년 8월 29일 국치일 금강공원에 이 비를 세우다. 네, 8월 29일. 예, 93년 8월 29일에 금강공원 이비를 세워 내리 되어 있습니다. 일제 만행 희생자 위령비입니다. 요 금강공원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자, 요 밑으로 다 나무 좋습니다. 예, 나무는 정말 좋아요. 나무는 최고다. 예, 맞습니다. 모든 산 중에서 예,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예, 자연스러운 맛은 조금 적습니다. 자, 일단 저는 정문을 향해서 걸어 내려가겠습니다. 옛날보다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이렇게 나무가 큰것 같지 않았는데 굉장히 커요. 이제 굉장히 아까 그분도 요 오래 살지만도 어릴 때 이제 와 보고는 이제 최근에는 좀 자주 안 오신 것 같은데 저 생각하고 비슷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예, 케이블카 타는 곳에 제가 내려왔고요. 이영도 12, 이영도라는 요 12를 한게 있습니다. 잠깐 모인데요. 뭐란 성류. 예, 시인입니다. 시인 이영도 12가 있습니다. 출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요 밑으로 한번 직진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전에보다 많이 변했습니다. 예, 너무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예, 건강공원. 옛날에 이게 막 소풍도 오고, 소풍 오고 막, 예, 했습니다. 그땐 저, 이거 많이 떨어져가지고 버스 타고 왔는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나무는 정말 나무는 크고 좋습니다. 정말 그건 인정합니다. 예, 나무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능수와 터널 해갖고 여러 가지로 능수와 터널 올라가면 있겠네요. 능수와 터널 이거네 이거 능수와 터널 능수와 예예 능수와 터널 여기입니다. 예, 입구에 오니까 아마 좀 이런 것도 있고 정문으로 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뒷문으로 왔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큰거 하나 붙어 있습니다. 도면 예 제일 큽니다 보니까 예. 그 중에서 제일 큽니다. 동원 여기 있습니다. 요 산성까지 산성마을 정류장도 산성까지만 다 표시되어 있고 현재 위치가 어딘지 그거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갖고 부산대학 교육대학이고 노포동 저쪽이고 온천장역 여기 온천장역인데요. 온천장역인데요. 예, 온천장역입니다. 여기 현재 위치 현재 저 있네요. 해니치가 지금 열었습니다. 해니치 온천장려 저 밑에고 해니치 저 위에 비입니다. 해니치 보입니다. 고수 올라가는 케이블카 아까 봤습니다. 농심 호텔 있고 온천장 농심 호텔도 오래됐고요. 롯데백화점 그 뒤에 지어졌고 저는 이제 여기로 바로 내려 정문까지 촬영 여 여튼 무슨 타방이 서 있습니다. 요 정문이네요. 요 정문입니다. 예, 정문이야. 이 정문 맞습니다. 예, 정문입니다. 예, 건강공원 이제 정문입니다. 예, 건강공원. 건강공원. 예, 이것으로서 건강공원 케이블카. 예, 케이블카 타는 곳. 케이블카 예, 탐방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공원 케이블카 탐방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입구도 찍어야죠. 문도 찍어야죠. 나가서 다시. 나 건강원 했고, 이제 케이블카다 탐방이라 제목은 붙이고요. 케이블 한 대씩 움직여요. 자주 막 여러 대 움직이냐. 송도는 여러 대 움직이는데, 얘는 한 대씩 움직입니다. 정문도 촬영하고요. 정문을 보면서 끝내 좀 하겠습니다. 건강공원, 안내 표지판, 예, 건강공원 안내 표지판, 예, 건강공원 안내 표지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있고 이게 건강공원입니다. 예, 건강공원, 예, 건강공원, 예, 건강공원 요겁니다. 건강공원 케이블카 탐방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